원단을 준비합니다. 식서 방향은 여기 이 길이가 스커트 길이가 될 거예요. 고무줄이 들어가는 시접을 포함한 길이를 정해주세요. 저는 90cm로 정했어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커트 둘레의 경우 최소로 필요한 둘레가 있거든요. 이 원단은 폭이 150이라서 따로 자르지 않고 원통형으로 만들어 쓸 거예요. 재봉하기 전 원단을 반으로 접어 겹쳐 놓고 시침핀으로 모양에 맞춰 시침하고 뒤집어 봅니다. 그럼 무늬가 잘 맞는지 어색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뒤집어서 일자 받기를 합니다. 일자 받기를 한 모습입니다. 올이 풀리지는 않지만 저는 오버록 미싱으로 원단 끝 정리를 할 거예요. 폭이 73cm로 나오네요. 둘레가 146cm가 되겠어요. 제가 완성한 스커트를 입어보니까요. 평소에는 불편한 게 없는데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원단 두 장을 연결해서 폭을 더 넓게 만들어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장으로 연결한다면 사이드 주머니도 넣을 수 있겠죠? 고무밴드는 2.5cm 고무줄을 사용할 거예요. 고무줄을 허리에 둘러보고 적당한 길이를 정하고 잘라주세요. 균일한 주름이 잡히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고무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을 표시해줍니다. 저는 8등분으로 나누었어요. 스커트 원단에도 똑같이 등분을 표시하는 가위밥을 주세요. 고무줄과 원단의 등분 표시한 부분을 미리 재봉해서 고정해줄 건데요. 주의할 점은 위에 약 1cm의 시접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고무줄과 스커트 원단을 미리 고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윗부분 시접 1cm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정해 놓은 고무줄을 원단에 재봉해 볼 건데요. 남겨놓은 시접을 안쪽으로 접고 고무줄 양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재봉합니다. 시접이 꼭 접혀 있어야 하고 시접 길이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재봉해야 합니다. 고무줄을 원단 길이만큼 쭉 늘려 팽팽하게 하면서 재봉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고무줄을 접어줍니다. 앞서 한 것과 똑같이 고무줄을 원단만큼 당겨 팽팽하게 만들면서 재봉합니다. 원단이 고무줄 쪽으로 밀려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한 번에 길게 가려 하지 말고 간격을 짧게 주면서 재봉합니다.
제공하는 사이에 원단을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펴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좀 힘들기도 하는데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밴드 아랫부분을 제공해주세요. 완성된 모습을 보면 주름이 균일하게 잘 나누어 제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밑단을 두 번 올려 다림질을 해주세요. 밑단을 제봉해주고 나면 끝이 납니다.